한국의 대표 유니콘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비규제 영역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2000년 이전에 우리 국가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벤처가 메디슨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붙었는데요. 벤처가 건전한 4대 정책으로 해서 벤처는 비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국가대표 벤처가 재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벤처들의 단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최근에는 비바 리퍼블리카 이외에는 새로운 국가대표 벤처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아쉬운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국가대표 우리 6대 유니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입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사이고 기업 같은 고점 유저고 그리고 그들의 성공 요인과 규제 장벽을 어떻게 이겨냈나 한번 봤더니 국내에 있는 셧다운제라든지 게임 중독법,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있었지만 자체적인 내용 수정의 신고제라든지 클라이언트 내 공급 표시제 등을 운영하는 등 규제를 돌파하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도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여기 김경희 사장님과 함께 블루홀의 박영근 대표님을 만나봤는데요. 플랫폼이 성공 요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쭤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시장 질서가 변화할 때 유니콘이 탄생하는 것 같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접근한다면 반드시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고 먼저 선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이 글로벌 진출에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글로벌 진출 플랫폼, 퍼블리셔를 잘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과의 매칭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 도약을 하려면 귀인을 만나는 것과 그리고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게임 생태계를 계속 새로운 혁신을 계속 수혈하기 위해서 인디게임 같은 펀드 출자로 또 기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소상공인 수수료 이슈로 인한 규제 움직임이 있으니까 발빠르게 표준으로 제로 선언을 하면서 그 규제를 돌파를 했죠. 만나뵙습니다. 유니콘의 김봉진 대표님 때문에 일단 유니콘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유니콘의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벤처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국내 VC의 대부분이 투자 수익이 아닌 운영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닥치면은 IPO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더 크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가 유니콘 기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기인의 네트워크입니다. 사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너서클이 필요한데 창업자의 대부분이 이너서클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봉진 대표님 이에 참관해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을 조직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기인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벤처 투자자를 또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성장도 규제하지만 중대, 기부도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의 안정감과 성장과 규제가 선순환되는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경쟁자 출현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는 것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경쟁자를 주력적으로 삼아서 오히려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인재가 들어오고 또 인재가 나가지 않게 되면 회사의 매력들을 증진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충성심에서 직장에 대한 애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 내부적인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L&D 소스 네트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스크 회사인데요. 자, 이분들 역시 만나뵙습니다. 일단 권호태 대표님께서는 L&D 소스 네트킹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국가 마스크 붙이는 화장품 사업이 미친 마스크 발견을 했을 때 사업의 기회를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기업이 가는 프리미엄 효과, 성장사 효과의 효과를 보았고, 그리고 이것을 입소문 전략, 디자인 약국을 중심으로 입소문 하는 전략을 취해서 매출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제품의 차별화와 품질 혁신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정보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중국 유커들의 팬덤 마케팅과 그리고 최대 VC 레전드의 투자까지 유치하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사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더 돌파하는 현지화
전략을 대입한 위기 극복을 했고, 그리고 로레알 인재를 영입하면서 또 다른 시장,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위기 극복에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근간에는 직원들의 충성심도 있었고, 그리고 회사 자체 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탄수력과 미달 리퍼블리카는 넘어가도록,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6대 유니콘입니다. 6대 유니콘을 만나보고 분석한 결과는 이들이 비규제 오토 융합의 영역에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특히 놀이에입니다. 흥사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대 인사이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실패 경험을 기반으로 도메인 날리지를 획득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계획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의 이너서클이 존재한데 위인과의 만남을 반드시 잘 그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에 항상 어떤 글로벌한 위기든 예술시장의 위기들이 많이 닥쳤었는데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잘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벤처 투자 역시 초기 투자의 대부분은 알토스 벤처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최종 투자에서는 국고펀드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벤처 투자의 그런 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풀고 자유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자, 기업가들의, 마지막은 기업가들의 선한 리더십입니다. 이런 NFT나 우아한 플랫폼 모두 역시 기업가들의 선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비전을 직원들과 공유를 하였고, 그리고 기업 정보를 또 직원들에게 개방을 하고, 그리고 이익은 분배하고 있습니다.